But I don't know why you hit the road, but you don't realize I won't look back when you're around. I won't think twice when you're gone. Don't hesitate to call me back, 'cause I won't be there. I won't look back when you're around. I won't think twice when you're gone. Don't hesitate to call me back, 'cause I won't be there. I won't look back.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전자전 LG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 고니가 LG간 투어를 따르고 이지 쉽고 재밌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모두 즐길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 같이 떠나보시죠. 오늘은요, 이번에 한국전자전 가고 싶으신데도 사정상 못 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LG간 전 제품 투어를 빠르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스펙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 영상 길이가 너무나 길어지고 루즈해질 테니까 제가 영상 설명 내용에 스펙은 자세히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품의 특장점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은요, LG의 초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입니다. LG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디자인 또한 간결하고 정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 고급스러운 깔끔하고 기능 다양한 제품을 찾는다 하시면 LG 시그니처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은 시그니처 에어컨입니다. 시그니처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디자이너분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고객분들이 시각적 기쁨과 거실에 두었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를 했다고 해요. 기능은 난방, 냉방, 가습, 제습, 공기청정, 4계절 스마트 케어는 기본이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죠? 네, 비쌉니다. 얼마게요? 무려 1,290만원입니다. 고니님, 1,658만원이잖아요. 이제 숫자도 못 읽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시그니처 라인은 LG 베스트샵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먼저 물량을 확보해놓기 때문에 온라인 가격이 더 비싸다고요. 아시겠어요? 헐, 고니님 대박. 그리고 이 제품은 스탠드와 벽걸이형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따로따로 별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따로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두 번째는 시그니처 가습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분무량이 700cc에 수조 용량이 4.2리터나 되기 때문에 잘 때 가습기 옆에서 자면 마스크팩을 따로 안 하고 자도 될 정도로 다음날 아침 피부가 촉촉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뭔 개소리야! 평수는 13.9평형으로 나와 있고요. PPM 1.0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극초미세먼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도 위에다가 붓기만 하면 돼서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블랙 필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기능성 소재이기 때문에 햇빛에 말리거나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10년 동안이나 쓸 수 있는 필터라고 해요. 솔직히 10년이 아니라 5년만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정말 반가운데 와, 이건 진짜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가격은 약 13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그니처 OLED W입니다. OLED W 같은 경우에는 배경음악님이 리뷰 영상을 올리셔서 영상으로 제가 먼저 만나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롤러볼과 똑같이 정말 현실성이 없는 두께예요. 외계인이 만든 느낌을 넘어서 그냥 이거는 외계인 세포로 되어 있을 것 같은 두께입니다. 두께가 5.9mm밖에 안 돼요. 5.9mm면은 핸드폰 두께보다 훨씬 더 얇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걸이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간 활용적 측면이나 인테리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최고점을 찍은 제품이라고 확신합니다. 솔직히 이 이상 얇게 해달라고 하기도 양심에 찔려요. OLED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고 시야각도 넓고요. 가격은 인치에 따라서 약 7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65인치하고 75인치하고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하시면은 글쎄요. 그건 LG 마음이겠죠? 자, 네 번째는 시그니처 세탁기입니다. 트윈 제품이에요. 드럼 세탁기처럼 생겼지만 아래쪽에 서랍형 미니 세탁기가 하나가 더 있어서 분리세탁, 동시세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공간 절약 및 시간 절약이 되죠. 용량은 위에가 12kg, 미니워시가 2kg. 속옷이나 아기옷같이 소량 세탁을 미니워시에서 따로 세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꿀팁. 1층이 아니라 결합형이기 때문에 위층 트럼 세탁기를 먼저 구매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미니워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전시장에서 시연을 안 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을 느낄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웠지만 센턴 시스템으로 영상처럼 마치 자동차 서스펜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진동과 소음을 잘 잡아줘서 무려 기네스상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역시 100세 가전은 LG지 모바일 빼고. 마지막은 시그니처 냉장고예요. 대부분 여성분들의 로망일 거예요. 정수기 냉장고. 그리고 소재부터 고급스러운 리얼 스테인리스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이거는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이뻐요. 앞쪽 글라스 부분은 터치를 통해서 안에 내용물을 문을 열지 않아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패턴은 샤이니 유니버스라고 해서 정말 유니버스를 갖다 박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하단부에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갖다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오토 스마트 도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 용량은 무려 840리터나 되기 때문에 정말 용량 부분에서 불만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5개의 시그니처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알아보면서 느낀 건 확실히 LG는 소비자의 마음을 잘 알아요. 아니,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요. 다음은 홍보로입니다. LG 홍보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선한 맥주를 집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세계 최초의 캡슐형 수제 맥주 제조기입니다. 맥주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캡슐과 물을 넣으면 발효, 숙성, 보관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마치 양조장에서 갓 뽑아낸 감동까지 줄 수 있다라고 LG가 말했습니다. 디자인도 인테리어 활용도가 높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와 있고요. 맥주는 신선도가 생명인데 내 집에 소형 양조장을 만들어서 일 끝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맥주 한 잔 캬 시원하고 신선한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야, 이거 너무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왼쪽에는 맥주 원료, 맥즙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은 물을 5리터까지 넣을 수 있는 물통이 있습니다. 맥주의 원료도 98년 전통의 영국 몰트 제조사와 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블로그나 다른 리뷰평에서 맛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신있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만드는 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가격은 약 400만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와... 전 그냥 집 앞에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가끔 사 먹을게요. 끝나고 맥주 한 잔에 낙으로 사시는 분들, 음주 감을 즐기시는 분들은 솔직히 네스프레소 머신보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은 스타일러입니다. 옷걸이가 이렇게 5개의 모델이 있고 이렇게 3개의 모델이 있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에 나오는 모델은 그냥 안에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임시 모델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세탁소에 맡긴 옷을 입는 느낌이 든다는 거. 특장점은 트루스팀 99.9% 살균으로 미세먼지 입자 제거 95.9%, 생활수 살균 제거 99.9%, 거기에 타이치, 바지, 칼주름 등 매일매일 드라이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1단계 무빙 행어가 안쪽에 있는 먼지나 각종 이물질을 털어주고요. 2단계로 트루스팀을 한 다음에 3단계 코스가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냄새 제거도 39분 코스면 끝이에요. 자, 저온제습 건조로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게다가 띵큐 어플을 이용하시면 좀 더 세밀한 코스 조작이 가능합니다. 벌써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100세 가전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와, 열심히 살아야겠다. 가격은 모델에 따라서 약 1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합니다. 야, 그만 좀 고장나겠다. 자, 다음은 트럼 건조기 듀얼 인버터입니다. 특장점은 듀얼 인버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인버터는 전력 변압 장치입니다. 듀얼 인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건조시간 55분밖에 걸리지 않고 1회 사용 전기료가 약 114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10년 무상 보증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일체형 배수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설치하고 싶은 곳에다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기용 도어 클립이 들어가 있어서 냄새 예방을 도와주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호환 설치가 됩니다. 하단부에 미니워시를 설치하든 아니면 위쪽에 세탁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 역시 스마트 싱큐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 코스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알림이나 원격 제어 등 여러 가지 스마트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LG 트럼 세탁기입니다. 소비자 만족 1등을 달리고 있는 제품이죠. 99.9% 스팀 세탁이 가능하고요. 5방향 터보샷이라고 해서 물이 5방향으로 나옵니다. 거의 시그니처랑 똑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32분 코스가 거의 기본이고요. 손빨래 동작 6모션이 있고 인버터 DD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도 역시나 10년 무상 보증을 해줍니다. 스마트 싱큐 역시 들어가 있어서 원격 제어나 코스를 다운로드하거나 에너지 모니터링, 스마트 진단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도 역시 미니워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아 맞다, 미니워시 가격은 약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1부로 총 9가지의 제품을 소개해드렸고요. 곧 2부에서 빔 프로젝트, 디오스 냉장고, LED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